강백호의 큰 키와 좋은 체격 조건을 눈여겨본 최소연은 강백호에게 농구부를 들라 권유한다. 최소연에게 반해버린 강백호는 오로지 최소연을 위해 농구부에 가입하지만 훗날 큰 변화를 맞는다. 그리고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최소연의 오빠이자 농구부 주장 최치수가 강백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다름 아닌 강백호에게 끈기가 있는지 노력하는 선수인지 하는 점이다. 그렇다. 스포츠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노력이다. 그것도 무턱대고 노력할 게 아니라 올바르게 노력해야 한다.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노력이란 어떤 것이며 왜 올바른 노력이 승리를 낳는 것일까? 농구는 대표적인 습관성 스포츠다. 몸에 배어들도록 꾸준히 연습한 기술만이 시합에서 발휘된다. 슈터들은 하나의 3점 슛을 성공시키기 위해 몇만 개의 슛을 연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좋은 기술이 몸에 익으며 나쁜 버릇은 고쳐진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몸에 기억할 뿐 아니라 사고방식에도 습관을 들여야 한다. 평소에는 건성건성 연습하다가 시합에서만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온 힘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다짐한들 평소에 쌓지 않은 실력이 시합에서만 드러날 리 없다. 올바른 노력은 올바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 기술을 익히고 나쁜 버릇을 교정했다 한들 시합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된다. 올바른 사고방식이란 실력을 키우기 위한 마음의 준비이기도 하다. 강백호는 부족한 슛 결정력을 키우기 위해 슛 연습 2만 번이라는 듣기만 해도 아득해지는 과제를 받았지만 묵묵하게 해야 할 일을 해낸다. 올바른 사고방식, 올바르게 노력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에 단기간의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츠지 슈이치 저 강백호처럼 영광의 순간을 중.